안녕하십니까.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왜 IT 기업은 위기대처에 실패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해진 그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최인혁 씨가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CEO였습니다만, 네이버 해피빈 재단 대표도 사퇴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모든 직책을 사임한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분은 작년 이제 9월입니다만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이제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당시 CEO였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책임을 지고 즉 그 당시 팀장이 자살이라는 그 불행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 바로 이제 그만둔 건 아니었고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해피빈 재단 대표 또는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등등의 계열사의 경영진 지위를 한동안 유지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조 등으로부터 사퇴하는 압박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즉 네이버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제 카카오도 사실 그런 작년에 뭐 올 초까지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류영준 대표가 스톡옵션 매각에 대한 결국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즉시 사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카카오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왜 이런 IT 기업들이 위기 대처가 안 되는가 그리고 왜 초기 단계에 대처해서 즉 초동 진압을 하거나 초동 이게 소화를 하면 즉 불을 끄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사퇴를 하거나 또는 대표가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 즉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그 원치 않은 그런 사건의 종결로 결국 치닫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관찰을 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분석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7개 단계의 프로세스를 좀 거치면서 결국에는 사태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첫 번째 단계는 보면 사건에 대해 차단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략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CEO에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일단 CEO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미 뭐 글로벌 어떤 IT 기업의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대략 한 뭐 5천 명 또는 1만 명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계열사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 보고의 통로가 지금 동맥경화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CEO를 둘러싼 인내 장벽이 이미 생겼습니다. 인내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보고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결국 초기 단계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의 사건을 당사자들을 차단하려고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낭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실무진이 가능하면 논의하고 그들 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더시 나아가서 언론을 이걸 이제 은폐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 공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우호적으로 그래서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실무자들이 하는 대처 방법은 더 좋은 즉 언론이 좋아하는 아주 핫 이슈 또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뉴스를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겁니다. 스테이지 3, 세 번째 단계 가면 내부 해명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되면 CEO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실무진에게 사건을 보고하라 그리고 해결책을 강구하라 라고 지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CEO는 또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히 내부 해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인내 장벽 또는 인내 장막이죠. 인내 장벽이나 인내 장막 또는 자기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 창업자라는 겁니다. 창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에게 거스리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조직 문화를 창업자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사건을 무마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건을 이제 되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담회나 특히 사내 간담회, 외부 간담회 또는 사과, 그러니까 실무진의 레벨의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이걸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다 앞으로 잘하겠다.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죠. 뭐 자기 그동안에 사실은 잘 인식을 못했고 향후에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번째 이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 계속 이제 문제가 확산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이지 않는 즉 비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사자를 이제 부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CEO 네이버의 CEO는 그만뒀지만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계열사의 직책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사내의 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비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등장합니다. 이래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대안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대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 스텝을 올리는 거죠. 거기에서 또 다시 수습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사자가 사임하는 결국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사임하면서 정말 이제 그때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미 스테이지 6까지 6까지 가버리면 여론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당사자 즉 대표의 사임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 단계가 어떤 게 되냐면 사태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대표가 즉 이제 당사자가 사임하는 걸 떠나서 회사 전체 대표,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한성숙 대표였죠. 한성숙 대표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창업자가 사과를 하고, 창업자가 사과를 하는 거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터졌을 때, 그리고 김범수 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국감에 사과를 하는 이런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표가 사임하는 것, 즉, 전체 회사의 대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석수 대표가 이제 사임하는,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도 더 심한 경우는 가장 이제 이거는 창업자들이 싫어하는 케이스도 대표들이 싫어하는 케이스입니다만 국회 청문회 출석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일곱 단계를 보게 되면 일곱 단계까지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위기 관리에 대한 단계를 7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되게 1단계, 2단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7개의 프로세스는 회사 내에 일종의 루틴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즉 시간 낭비하는 단계죠. 실무진들이 논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는 데 또는 대표에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논의를 반복하는 즉 무의미한 논의를 반복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 자리에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논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과 자신들의 역할을 CEO에게 부각시키고 사내에 부각시키려는 그런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를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예를 들면 세 번째는 내부 해명이 있습니다만 내부 해명 단계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당사자가 대표에게 또는 창업자에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IT 기업을 보면서 대단히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IT 기업의 어떤 경영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윤리 그리고 원칙에 대한 결여입니다. 특히 이제 류영준 대표의 스톱옵션 매각을 보면서 대단히 좀 충격을 받고 제가 스스로 놀랬던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또는 뭐 네이버의 최인혁 CEO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안이 도대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사회에 충격을 줄 것인가 얼마만큼 기업에 그 충격과 데미지, 손상을 줄 것이 하는 것들에 대한 즉 기업이 사회적 존재라는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가치로서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참 그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범수 장은 그 자신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게
자신의 어떤 밑에 있는 경영진에게까지 침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걸 보고 스타인이 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지라는. 그리고 제가 만나본 그 후에 많은 경영자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업을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연륜이 길다고도 짧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20여 년은 결국 짧다고 할 수 없는 세월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IT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IT 대기업들이 위기 대처에 실패하는 것에서 빨리 배워야 된다. 이런 7가지의 스텝을, 즉 페이스를 거치면서도,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반복돼서 발생하면서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조기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